자, 그러면 일단 고기. 자, 고기 최종 8선. 자, 두 번째 걸 보겠습니다. 그 1번은 뭐예요? 지적 공부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작년도 감정평가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은 지적 공부를 정보 처리 통해서 기록 저장할 때 공부를. 자, 지적 공부는 뭐예요? 어디에 정보 관리체 대형 컴퓨터에 영구히 보존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 보게 되면 일단은 뭐예요? 일단은 거기는 왜 자,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영구히 보존한다는 말을 내 자, 그 말을 왜 빠졌냐면 2번 때문에 그 얘기예요, 지금. 보관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구청장이 보관하지만 자, 동그라미 2번에 그거에 대해서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을 때는 보관은 뭐예요? 시도지사가 하지만 바쁘시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뭐예요?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바쁘시니까 읍면동장 하나 내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1자 80선 1번에서 1에서 봤지만 거기 지방자치단체장 동그라미 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전산자를 이용할 때 거기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를 받지 않아요. 그게 틀린 답이다. 그래서 일단 1번은 몇 번이 답이다? 1번은 3번이 답이다. 이렇게 보자. 자, 그래서 일단 1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같은 뭐예요?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업무에 관련해서 하는 거니까 굳이 뭘 필요 없다. 자,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일단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1번은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자, 1번은 3번이 답이다. 누구는 지방 자치 단체장은 관계 기관장한테 뭐예요? 중앙 기관장한테 심사받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거기 4번 보시면 정보 처리를 통해서 기록 저장된 공부 중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복구할 때는 하여튼 뭐예요? 지적 공부를 복구할 때 소유권 사항은 등기부나 법원 판결이죠? 아까 1번에서는 지적공부 등본 나와서 틀렸죠? 등기부나 미등기일 때는 판결서. 등기부가 있다면 뭐예요? 자, 등기부 단위. 그다음에 5번은 시군구 단위죠? 자, 전국 단위면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이 다 들어가고. 시도 단위일 때는 뭐예요? 자, 시도지사, 소관청인데. 시군구는 뭐예요? 소관청이 신청한다. 자, 2번은 뭐예요? 면적측량액이죠? 2번은, 자, 면적측량액인데. 우리가, 자, 지적측량, 자, 지적측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뭐예요? 소재. 집원 뭐예요? 지목. 그 다음에 면적. 경계좌표 있죠? 경계. 좌표가 있다, 경계좌표. 그러면 이 소재가 변경되든 집원이 변경되든 지목이 변경되든 측량할 필요 없어요. 여기 뭐가 들어가 있고 합병이 들어가죠? 측량하지 않는다. 근데 면적을 측량하지 않으면 어디에? 대장에. 경계는 도면에. 좌표는 경계점 좌표는 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해. 근데 그러면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온다고? 다음 중 뭐예요? 지적 측량 뭐예요? 대상 아닌 거 아니 뭐예요?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면적 뭐라고? 면적 측량 대상 아닌 거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뭐예요? 지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 면적 측량 대상이 아닌 것은 면적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 측량보다는 지적 측량보다는 규모가 작은 거죠? 그래. 그러면 우리가 2번 지문에서 이게 감정평가사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거기에 5번의 경계보건과 현황 측량은 뒤에 무슨 말이 면적 측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으면 면적 측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경계보건하고 지적현황측량은 뭘 하는데 지적측량을 하는 거야. 뭘안 한다는 얘기니까 면적측량 안 한다는 얘기 면적측량. 근데 물론 뭐예요? 물론 공통적인 답은 다 뭐예요? 지목변경 이 합병은 지적측량도 안 하고 면적측량도 다안 하는데 특히 뭐예요? 이게 면적측량 얘기가 나오면 이 지목변경과 합병은 기본이고 여기 뭐예요? 여기 5번처럼 경계보건측량 있죠? 그래서 항상 자, 뭐하고 뭐는 보건측량이나 그다음에 지적무슨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은 어디 내가 진 건물이
다른 사람 땅, 다른 사람 경계에 침범했는가 이런 것은 항상 뭐야, 뒤에 뭐라고? 면적 측량이 뭐한 경우, 면적 측량이 뭐에 필요한 경우, 요 말이 뒤에 붙어 있으면 면적 측량을 하고, 이 말이 없다면 뭐예요? 원칙으로 면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해도 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응? 그렇게 이해해 주자. 그럼, 자, 그래서 5번이고, 3번은 뭐예요? 3번은, 자, 다음 중 가라 안에 들어갈 게 맞는 거 됐을 때, 축척이 얼마예요? 500분의 1 땅값이 비싸죠? 축척이 뭐예요? 축척이 얼마라고? 500분의 1이다. 축척이 500분의 1이면 땅값이 비싸니까, 어디까지? 0.1제곱미터까지 등록을 한다. 그 0.1제곱미터까지 등록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자, 이 면적이 얼마 나왔다면, 거기 694.5가 나왔다. 그럼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694. 얼마가 나왔다면, 5제곱미터가 나왔다면, 0.1까지니까, 여기까지 끊어야 되겠죠? 여기까지 끊어서, 자, 뭐냐면, 자, D가 5고, 만약에 D가 5보다 크면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D가 5고 앞에 같이 홀수니까, 이때는 올려라는 게. 그래서 얼마라고? 694.6이다. 694.6이죠? 694.6 나오는 게 뭐 뿐이 없어요. 1번과 2번 뿐이 없으니까, 거기, 그, 도면의 주목이 주죠, 주. 자, 주차장은 2장 1000원 차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주유소 용지. 무슨 용지라고? 주라면 뭐예요? 주유소 용지다. 주유소 용지다. 주유소 용지. 그래서, 자, 얼마? 694 주유소 용지. 2번이 답이다. 그래서 3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2번이.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4번은 뭐예요? 4번은, 거기, 축적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거를 했어요. 가장 옳은 거. 어쨌든, 축적변경은 올해는 날짜라도 좀 제대로 봐야 되니까. 거기 일단 1번은 절대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1번은, 자, 축적변경은 절대 임야도에서 하면 안 돼요. 어디서만 한다고? 지옥도에서만 해요. 임야도는 축척이 두 개니까, 축적변경 해봤자 소용 필요가 없어요. 해봤자 큰 의미가 없다는 점. 지적도에서만 한다. 임야도 X. 그 다음, 자, 2번 지적소 관청은 토지소유자 신청이 없을 때, 축적변경 사유할 때도 뭐예요? 직권으로 못한다. 말도 안 돼요. 직권으로 못하는 것은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자, 면적이 증감이 있을 때만 직권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2번 신청도 가능하고, 또는 뭐예요? 또는 모두 가능하다. 직권으로도 다, 직권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뭐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축적변경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 거기 토지 소유자의 가반수 얘기인데 말도 안 되죠. 자, 2분의 1에 2분의 1. 3번은 몇 분의 몇이라고? 2분의 1이다. 자, 승인받는 것은, 자, 의결을 거치고 토지 소유자의 3분의 2 동의 받죠? 동의 받고, 자, 거기 축적병이 토지, 아, 축적병 하고자 할 때, 아, 이거, 이게, 여기 2분의 1이 아니고, 그거는 뭐예요? 자, 축적변경위원회 토지 소유자를, 토지 소유자 2분의 1 한다는 얘기고, 자, 보세요. 토지 소유자, 소유자. 소유자의 뭐예요? 소유자의, 뭐가, 동의가 필요하죠, 동의가. 동의가 필요하면, 이 소유자가 세 글자니까, 이거 뭐라고? 3이고, 동의는 두 글자니까, 왜? 3분의 1, 3분의 2 동의, 3분의 2. 절대 우리나라는 이 2분의 3은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절대 법에서 그런 게 안 나니까, 3분의 2. 이건 절대 까먹지 않을 것 같아. 3분의 2 동의 얘기고. 4번에, 그게 4번에 뭐예요? 그게 옳은 거죠? 납부도 6개월이고 수령도 6개월이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은 1개월이고 5번은 뭐예요? 5번은 이건 3번은 3분의 2고 5번은 뭐예요? 5번은 1개월이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이게 4번이 답이다. 4번이 그러니까 각각 청산해서 6개월 살다가 자 납부 6개월 수령 6개월 자 그 다음에 종합공부에 해당하지 종합공부의 등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서 6번에 자 이게 이 부동산 종합공부가 25회 때 나오고 그 다음에 27회 때 나와서 자 작년에 29회 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종합공부 얘기가 나오면 일단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렇게 뭐예요? 부동산 이 종합공부 얘기가 나오면 이 종합공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등록사항이 다섯 개야. 자 부동산이니까 토지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건물 표시와 그 다음에 소유자 표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부동산 하게 되면 토지하고 건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죠? 부동산 가격이야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외울 게 그거예요 자 우리는 뭐 지적은 토지 이동인데 자 여기서 뭐가 나와요? 토지
이용이란 단어 있죠? 요게 여기서만 나와, 종합공부에. 이, 딴 데서 종합공부가 아닌 딴 데서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계획 확인서. 자, 토지 이용 뭐예요?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 있죠?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이용 계획 확인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예요? 등기법에 의한. 등기법에 의한. 등기법이니까 권리사항이죠? 예, 권리사항이니까 토지표의사항이라고 나오면 틀려. 권리사항이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25회 때 나왔던 게 답이 뭐였냐면,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문제. 그런 거 없어. 그런 규정이. 그러니까, 좀 머릿속에 외워두고, 이거는 이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나머지는 이거는 뭐예요? 건축법이고, 부동산 가격 및 공시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법률이고, 이건 등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종합공부에 등록사항에 정정이 있으면, 이걸 주의하자. 이걸 주의해두자. 등록사항을 정정을 할 때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이 등록사항 정정은, 절대 이런 내용은 해당 관청에, 뭐라고, 해당 관청에, 예, 정정을 뭐예요? 정정을 요청하는 것이지. 만약에 뭐라고 직권 정정한 다음에 뭐예요? 해당 관청이 통제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5번에 뭐 해당하지 않는 거 5번에 5번 있죠? 자, 밑에 줄에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표시 사항이 아니야. 등기법은 표시 사항이 아니라 무슨 사항이니까? 권리 사항이니까. 그래서 몇 번이 5번은 몇 번이 답이다. 이게 5번은 5번이 답이다. 자, 6번을 보자니까. 자, 6번 보시면, 자, 아까 그랬죠? 촉탁할 사유가 아닌 거예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했죠? 근데 5번에 뭐가 보여요? 6번에 5번은, 자, 신규 등록이 보이죠? 신규 등록은 등기부가 없으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촉탁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은 뭐예요? 7번 이거 간평 문제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간평 문제에, 보통 우리는 지목 문제인가 매년 나오는데, 지목 문제만 두 줄인가 세 줄만 이렇게 요새 길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이용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자, 이거는 뭐예요? 지목이 되다, 이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박스로 나오는 건 이거는, 이 간평 문제에서, 감정평가서 문제는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우리는 조금 더 어렵게 된다고, 이런 식으로는, 어쩌다 나오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7번의 중요한 단어는, 자, 무슨 단어가? 소규모. 소규모 수로. 아니 뭐예요? 인공적이 나오죠? 인공적인 수로.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지목이 뭐예요? 국어입니다. 인공공공공공 국어. 소규규 국어 있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인공적인 아니면 소규모 이런 단어 나오면 인공적인 수로 소규모 나오면 지목이 뭐라고? 국어다. 외워야 돼요. 꼭 외워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7번은 뭐예요? 5번이다. 자, 그럼 8번도 마찬가지예요. 8번도 이것도 우리가 그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 나오는데 내가 왜 대장을 꼭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자, 옛날에는 뭐 지목과 면적이 답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뭐예요? 이 대장애가 유일하게 대장애는 소재 지목, 고유번호, 소재 지목, 지목 면적, 여기 이동사유 있죠? 이동사유가, 이런 게 이제 새로운 답으로 이제, 이 답의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어. 이게 답으로 요새 잘 나와, 이제.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가. 아래. 그러니까 이동사유나 개별공시지가, 5번에 뭐예요? 개별공시지가는 어디에? 아, 대주권 누업에 개별공시지가 없지. 개별공시지가는 오로지 어디에만 있으니까. 대장애만 있으니까. 이건 꼭 이동사유하고 개별공시지가는 유일하게 대장에만 있는 거니까 요새 답으로 잘 등장하니까 잘 봐야 됩니다. 이건 잘 보라니까. 그래서 8번에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외워둬야 되겠다. 넘겨보시면 9번 문제는 자 9번 문제는 뭐예요? 다음 측량에 대한 사항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자, 측량. 1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는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행자한테만 의뢰를 해요. 자, 소관청에 의뢰한다 그러면 틀린다 그랬어요. 수행자한테만 의뢰하라, 수행자.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2번은, 자, 거기, 자, 누가 측량 의뢰를 받은 수행자는 기간, 일자, 수수료 등을 기재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있죠?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는, 계획서죠? 계획서. 그러니까, 앞으로 측량하겠다는 계획서니까 이게 우리 시험 문제 한 2번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지적 공부가 도면이 뭐예요? 도면이 멸실됐다. 도면을 회복하는 자료가 아닌 거 물어보면 이 수행 계획서는 뭐예요? 측량을 한 게 아니라 앞으로 뭐 하겠다는 게 이거 하겠다는 계획서니까 복구 자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누가 수행자가 그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까지 어디에 지적 소관청에 뭐예요? 소관청에
제출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직시가 아니다. 직시심. 그래서 9번은 몇 번이? 9번은 2번이 답이다. 그 직시가 아니라 그 다음날이다. 그 다음에 3번은 기준점에 대한 절차는 뭐예요? 절차 어디에?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다가 전국 방광곡곡에 위성과 경선이 만나는 점에 이런 기준점들을 설치한다. 이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일단 뭐라고? 이 기준점을 어디에 설치한 건가? 이 계획을 수립하고 근데 준비하고 답사가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 설치할 거라고 이렇게 보면 자 어느 지역이다 보이면 이걸 뭐예요? 선점을 해. 선점 미리 찜한다는 게 미리 돌아서면 까먹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말뚝받고 자 이런 식으로 말뚝받고 뭐예요 이거? 깃발 세우죠? 빨간 깃발. 이게 바로 조표예요, 조표. 자, 그래서 우리가 지적측량 기사시험 같은 데 보면 이걸 또 순서를 물어봐요. 다른 것도 헷갈리지 않는데 요거 요 두 개가 헷갈려. 시의시 먼저예요, 조표보다. 시의시. 선자위 먼저다, 시의시 먼저다. 그래서 여기 자, 계획 수립, 계획 준비 답사가고 선점 조표 나오죠? 순서 맞다. 그 다음에 자, 측량 기간은 5일이고 검사 기간은 4일이죠? 5일, 4일. 자, 이게 4번이 뭐예요? 4번이. 자, 동그라미 4번은, 4번은 이게 무슨 기간이에요? 이게 세부 측량 기간이에요. 세부 측량. 세부 측량 기간은 어느 지역에서 하든 간에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측량은, 아, 뭐예요? 등록 전환, 분할 뭐예요? 이런 세부 측량은 지적확정 측량, 이런 측량은 기본이 뭐예요? 측량 기간이 5일이고 검사 기간이 4일이에요. 근데, 거기, 자, 뭘 설치하고, 동그라미 5번에 기준점을 설치하죠? 그 5번 뭐예요? 5번 옆에다가, 이게 기초 측량이야. 기초 측량은, 만약에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설치가 됐는데, 천재지변에서 만약에 토사가 뭐예요? 무너지고 그래갖고, 이게 유실되고 없어요. 그럼 설치를 하죠? 몇 개까지가? 15개 이하까지가 며칠 걸리고, 4일 걸리고, 15개 초기에는 한 개에서 4점까지마다 며칠을 플러스해 이거 1일을 플러스한다 이제 그런 얘기 지금. 그럼 만약에 20개를 설치한다 그러면 15개까지가 자 며칠이니까 4일이니까 초과는 뭐예요? 4개마다 여러 개뿐이 안 되죠? 한 개부터 4개까지마다니까 총 며칠이 걸리는 거 이거 총 6일이 걸린다 측량할 때만 기점을 설치할 때만. 그래서 거기 자, 15개까지가 4일이고, 15개를 초과할 때는, 4일에 15개를 초과하는 4개까지마다니까, 1개부터 4개까지가 하루를 가산한다니까. 자, 9번은 2번이다.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 중 토지등 신청에 관한 잘못 기술된 거, 그래서 도시개발의 토지등 시기, 다른 말로 뭐라고, 지적공부 정리 시기는 공사가 중단됐다 그랬죠? 자, 2번, 환지를 수반했다, 동그라미 치고, 아까 환지 수반할 때는, 완료 신고로서 가름한다. 토지등 신청도 할 필요 없다 그랬죠? 환지 수반할 때는.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대인청할 수 있는 거, 사업시행자가 대인청할 수 있는 거 써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 토지 소유자가 바쁘시니까, 이 대의로, 대신, 대의로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가지예요. 누가 사업시행자가, 대의로 할 수 있는 건 사학도 뭐예요? 철천재, 구유소 이런 제목으로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사학도 학교를 짓는다든가 도로를 넓힌다든가 했죠? 이런 도로 만든다든가 이럴 때는 뭐 이럴 때는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쓸 수 있어요. 그다음 자 국가 또는 뭐예요? 지방자치가 취득한 토지는 국가기관 행정기관 있죠? 국자기관이나 또는 뭐예요? 또는 자 예컨대 세종시가 취득한 건 세종시장 있죠? 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건 자 지방자치 장이 뭐예요? 대인청한다. 그리고 만약에 자 누가 세종시가 종촌동 외곽에 그 자네가 사는 동네가 어디야? 반 뭐라고? 반농동? 방옥동? 반옥? 아 방곡동 이게 방곡동? 그 옛날에는 방곡리였어? 아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아 그래? 방곡동이라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방곡동에 외곽에 전이라고 하는 땅에다가 그 어르신들 뭐예요? 세종시 어르신들의 복지 뭐예요? 복지관. 그러면 여기 홀수 있는 데는 무슨 동이라고 그래? 몰라도 시험은 꼭 합격해. 그러면 이 지목이 대로 바뀌니까 이 땅을 관리하는 뭐예요? 지방자치가 취득했으니까 땅을 관리하는 뭐예요? 지방자치장이 대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또는 관리, 이렇게 무슨 사업시행자 또는 뭐예요? 또는 관리인. 만약에 관리인이 없다면 공유자 증서니만 뭐예요? 대표자가 무슨 주택 부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부지에 대해서. 자, 이렇게 공동 뭐예요? 공동 주택 부지에 대해서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채권자 대리 신청이 가능하죠? 이렇게. 자, 올해 만약에 뭐예요? 올해. 자, 뭐가 안 나온다면, 자, 축적 변경이 시험에 안 나오면, 이게, 여기나 도시개발 사업의 특례라든가 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번 봐주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10번에 잘못 기술된 거는, 자, 이 동그라미 위에 환지를 수반할 때는 가름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대인청 하나 다 했죠? 그럼 4번에 그 파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파산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사업 시행자가 신청할 수 없으니까, 주택 시공을 보증해 준 자하고 입주해 준 자예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10번에 그래서 4번입니다. 절대 10번에 몇 번? 4번이다. 그래서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지. 자, 누가 아니라는 게 토지 소유자는 토지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 그다음 자, 11번에 다음 지적에 관한 사항 좀 틀린 것 같았는데 거기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 아랫줄에 지적공부 구축이에요. 맞는 얘기다. 자, 2번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전담관리기구 설치 운영 맞다. 자, 거기 3번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자, 몇 번에? 11번에 뭐예요? 11번에 3번. 절대 뭐예요? 지적전산자료 이용에 대해서 심사를 뭐예요? 심사는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심사는 관계, 중앙, 행정, 행정 뭐예요? 행정 기관장이지. 절대 누구한테? 소관청에. 자, 소관청에 뭐예요? 심사받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여기 자, 동그라미 3번에 전산자료 이용 또는 뭐예요? 활용한 자는 지적 소관청의 심사를 거쳐 일정한 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승인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신청을 한다. 승인이란 자체가 있다 없다. 승인 자체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신청만 하면 되는 거지. 승인이 필요 없고 심사는 뭐예요? 소관청에 심사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관계중앙기관장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승인이라는 건 없다. 소관청에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신청을 하면 관계중앙장한테 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 4번에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소관청에 열람 발급을 신청하죠. 근데 전산 처리된 것은 자 시장군수청이나 종이로 된 것은 소관청에. 왜? 종이로 서거에 보관하니까. 근데 전산화된 것은, 자, 시장군수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동장한테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이다. 그 다음에, 자, 거기 2번에 뭐야? 12번은 다음 기간을 기간이 옳게 되어 있는 것을 있죠? 그래서 일단, 거기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는 60일이죠? 60일. 그래서 일단 60일이 나와야 돼. 60일이 나오는 건 1번, 3번, 5번이 60일이에요. 두 번째는 바다는 90일이니까, 1번 아니면 5번이에요. 그러면 틀린 게 뭐냐? 틀린 게, 디귿이죠, 디귿. 네, 1번은 15일이고, 디귿은 7일이니까. 디귿 보니까, 거기 등록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등록 나오면 며칠이에요, 이게. 7일이죠? 그게 답이 몇 번이고, 5번이야. 그래서 13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 13번은 5번이다. 12번이 5번이죠? 12번은 5번이다. 그럼 거기 뭐예요? 거기 제한이 없다라고 써있는데, 왜 제한이 없냐? 하게 되면, 일단, 거기 디귿번호는 방금 뭐예요? 등록 7일이고 니일번호 보게 되면 불합리한 지상경계.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는 것은 뭐예요?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니까 일필지부가 용도 달리한 게 아니니까 이게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니일은 제한 없고 거기 도시개발사업의 착수변경 신고는 뭐예요? 며칠 이내? 15일이고 5번이다. 자, 13번에 적부심사 틀린 거 그랬는데 우리가 적부심사 이제 시험 문제 뭐 작년에 나온 것은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게 절차 중에서 날짜 물어본 건 아니었고 징계 있죠? 징계. 지적진량 수행제의 징계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 사항이니까 그게 나오니까 일단 요번에 만약에 나온다면 36 아니면 날짜부터 36 아니면 37박수 구한다. 37박수 구한다 이렇게 해서 자 일단 회부 날짜 30일 심의일 60일 한 번 안 되면 뭐예요? 연장 있죠? 연장 한 번 연장이 30일 7일이지 7 심의일 마치고 심사청구인과 이해관계인한테 뭐예요? 통지는 날짜 통지 날짜 통지가 며칠이고 7일이고
그 다음에 적부심사 9일자 91이죠 91. 그러면 일단 이 적부심사는 누굴 거쳐서 시 도지사를 거쳐 거쳐서 어디에 지방지적위원회 지방지적위원회 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절대 사람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국장을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이 장관을 뭐예요?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이 거쳐서 중앙 지적 위원회에 뭐 할 수 있다는 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 좀 해보자. 그래서 거기 자 13번에 틀린 것 했는데 일단 1번은 뭐예요? 30일 회부. 2번은 60일 심의결. 그 다음에 이게 원래 이제 5번을 먼저 보면 지방지적위원회가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을 할 때는 의결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한테 뭐 해주면 송부해주면 그 이제 3번에 연결되는 거죠. 그 시도지사가 의결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적부심사 청구 및 이해관계도 통제하죠. 4번이 썼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누굴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그 13번은 13번은 몇 번이 13번은 4번이 답니다. 그 다음에 14번은 지번에 관해 틀린 것 했을 때 신규등록과 등록자는 같다 그랬죠. 그 신규등록의 지번부여 방법은 자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본본에 다음 본부로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게 원칙이다. 틀렸죠. 그 예외라는 거죠. 왜 일단 뭐하고 뭐는 신규등록과 등록자라는 원칙이 뭐라고 인접지 본본에 부본을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인본부가 원칙이다. 예외가 뭐예요? 예외가 인떨려 하면 예외가 최본본이에요. 최본본. 최본본. 이건 예외라는 게 최종본본의 다음 본본은 예외입니다. 예외. 그래서 14번은 틀린 것 하면 1번이 틀렸다. 1번.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을 보면 2번에 뭐예요? 분할의 경우는 분할로 필지 중 1필지는 뭐예요? 분할전지본. 분전지는 나부부. 나. 나머지는 뭐예요? 본본의 최종 부분의 다음 부분이죠. 나부부 맞고. 3번에 합병 얘기 나오면 주거사무실은 건축물 보이죠? 건축물 보이면 건물 위치한 그 집원 뭐예요? 그 신청 보이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신청 세 번째 줄 신청 신청을 해야지만이 그 집원이고. 그다음에 4번은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적의 지분 부여 방법은 자 최종 본본의 다음 본본 그 예외 맞죠? 왜 본본이 원칙이고 본본 단위 예외니까. 그 다음에 5번 축적 변경은 도축지 행정 도시개발 사업을 준용한다. 맞다. 그 다음에 자 15번은 뭐예요? 지목에 대해서 이거 간평 14년도 간평 문제인데 자 일단 1번은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 묘지는 뭐예요? 대 그리고 묘지 관리 이게 옳은 거죠? 그래요. 15번은 1번이 맞다. 15번. 그래서 우리가 1번이 맞는데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지목 28가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것은 어디에 과수원내 주거부지 있죠? 이렇게 과수원내 주거부지 대. 그 다음에 뭐예요? 목장내 주거부지 대이겠죠? 묘지를 관리하는 건축물 부지 그거 대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자, 물을 상수를 이용하지 않게 그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한다 하게 되면 과수원이에요.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바뀐 거예요. 왜? 자, 식용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것은 그건 전이고,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건 과수원이고. 그러나 자동차 정비공장 내 정비공장 내의 구비시설은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고. 그다음에 5번 종교용지로 된 토지에 있는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있죠? 어디 안에 있으니까 종교용지 내에 있으니까 그건 종교용지지 사입지가 아니다. 그래서 15번은 몇 번이 그래서 1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자 16번은 다음 중 지적전산 자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됐을 때 자 지적전산 자료를 이용하려 한 자는 미리 관계중앙기관장의 심사받죠. 맞죠? 자 지방자치단체장이 자 이건 뭐 아까 봤죠 이거 지방자치단체장은 뭘 받을 필요 없어요. 이거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1번 문제인가? 자, 이랬던가, 거기 1번, 여기도 또 나왔죠? 아까 앞에서. 16번은 절대 뭐예요? 1번. 자, 누구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뭘 받지 않는다? 아, 2번이죠? 심사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심사 받지 않는다. 2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자, 3번은, 전국 단위 있죠? 국장 들어와야 되죠? 국장, 시도지사, 소관청이고. 시군구는 뭐예요? 시군구는 소관청이고. 시도는 당연히 뭐예요?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에 신청한다. 그래서 2번. 그 다음에, 자, 17번은 뭐예요? 등록상의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바뀌었죠? 반드시 인접소유자의 승낙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때문에 틀렸어요. 그래서 17번은 뭐가 답이다? 1번이 답인데, 왜? 반드시가 아니라, 인접소유자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도면상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도면상의 경계는 하나니까, 인접경계 변경이 생기면, 자, 이렇게, 면적이 인접 뭐라고? 인접 뭐예요? 인접 경계에 변경이 생기면, 이 변경이 생기면, 뭐가 있다는 얘기인 거? 면적의 증감이 있다는, 면적 증감. 그래서 이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토지에 등록을 할 때, 위치만, 자, 면적의 증감 없이 위치만 적용된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법에, 자,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뭐 없이, 면적의 뭐예요? 면적의 증감 없이,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이렇게 경계 위치만 뭐예요? 위치만 잘못 등록이 됐다 이렇게 법에 나왔는데 어떤 또 뭐예요? 아치양이랑 같은 그런 사람이 머리를 쓴 거야. 아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내 재능을 뽐낼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말을 집어넣었어요. 뭐라고? 이 면적이란 단어를 여기다 집어넣었어. 경계 위치만 잘못 등록된데 뭐라고 써놨어요? 면적 및 경계 위치만 경계 위치만 뭐예요? 잘못 등록이 됐다. 이렇게 문제를 냈다니요. 아치앙이야, 아치앙. 그러니까 면적과 경계 위치가 잘못됐으니까 면적도 증감이 있다는 얘기죠. 요거 이렇게 내면 안 돼. 법을 지멋대로 이렇게 만들어 고쳐 갖고 이렇게 시험지 내면 안 되는데 아치앙이 아치앙. 안 죽고 살았었으면 안 됐지만 애들 감정 평가에 그런 문제를 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뭐가 바뀐 거다 이게 면적이 증감이 있는 거 이것도. 이거는 뭐예요? 소유자가 신청하는 거 직권하면 안 돼, 절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승낙서 안 주면 뭐예요? 승낙서 또는 뭐예요? 또는 판결서 얘기다니, 판결서. 뭘 내라고 이거? 판결서 내라니. 승낙서 또는 판결서 얘기다. 자, 그래서 적고 임사에 대한 설명으로 뭐 하는 것은 옳은 거,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 자 등록상 정정에서 17번 문제 틀린 것에서 거기 1번에 자, 반드시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소유자의 승낙서를 안 주면 뭐 내라고? 자, 판결서 내라는 거죠. 동그라미 2번 도면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죠? 면적의 증감 없이 동그라미 치고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것은 직권도 가능하고 직권으로. 그 다음에 3번 토지등 결의서와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것은 소관청이 뭐 할 수 있고 직권 정정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은 답을 안 나오는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 면적을 뭐예요?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 표시에 잘못이 있을 때는 소관청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측량을 정질 수 있다 아니겠고. 자, 그 5번은 1번과 연결됐죠? 승낙서 내려면 승낙서나 판결서 내려면 모두 같이 내라고. 자, 경계 면적이 뭐예요? 경계 면적이 자, 잘못됐으니까 고쳐야 되겠죠? 고친 측량 성과들을 첨부한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자가 신청을 할 때 자, 소유자 신청할 때 뭐예요? 승낙서 또는 판결서를 낸다면, 이것만 내지 말고 뭐 내라고? 그 경계 면적을 고친 등록사항에 대해서, 경계 면적 등록사항에서 뭐 한, 정정을 한, 정정 뭐라고? 측량, 성과도도 뭐예요? 같이 내야지만이 정정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따라붙어 다니니까, 보자는 얘기. 그 다음, 18번은 뭐예요? 지적 측량 적금인사 오른 것 했는데, 자, 거기 1번은 뭐예요? 절대 시도지사한테 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누굴 거쳐서?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 틀렸고 2번은 뭐예요? 자 거기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회부를 하는 거 회부. 회부를 한다 회부. 자 그래서 2번이 옳은 것이다. 2번이 옳다. 그래서 18번은 몇 번이 옳다고? 2번이 옳은 것이다. 2번이 옳다죠. 그러면 거기 3번은 뭐예요? 자, 적부심사 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회부받은 날부터 뭐예요? 60일이죠?
1차 연장이 30일이니까, 1차 연장이 30일이니까, 60일 동안 안 되면 한 번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90일이 아니에요. 60일이란 60일. 3번은 60일이고. 네. 그 4번에 뭐예요? 4번에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 지체 없이 지적진단 적구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한테 의결서를 통지한다. 지체 없이가 아니라 그게 통지가 7이래요. 36 아니면 37. 7. 그건 당연히 뭐예요? 자, 지체 없이가 아니라 며칠이고. 7일이고. 그 다음에 5번에 틀렸냐면 1번과 같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뭐예요? 거쳐서. 누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2번이다. 근데 19번 다음 설명 좀 뭐한 것은 틀린 거 얘기했죠?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권의 사항 있죠? 그래서 항상,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적공부에 등록된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19번을 보면, 19번을 보면, 자, 지적공부의 소유권 사항을 등록, 정정할 때는 일단 뭐예요? 등기부가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으면, 이 대장이 있다. 그럼 항상 뭐예요? 항상 이 기등기죠? 등기부가 있죠? 기등록이란.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대장사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근데 이 등기부 갑구를 보니까 1번 소유권 보존된 게 갑, 2번 이전된 게 을이다. 그러면, 자, 여기는 소유권자가 을이고, 여기는 갑이죠? 이 기등기구 기등록이에요. 대장이 있다. 그럼 이거 띄워다가 이거 을로 정정하라는 거예요. 항상 이 대장상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갖고 해야 된다. 등기부 갖고 고쳐야 된다니. 그럼 미등기예요. 미등록이에요. 뭐도 없고 뭐도 없어요. 등기부도 없고, 등기부도 없고 뭐도 없다는 얘기니까. 자, 대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뭐라 얘기냐면, 이게 바로 신규등록이에요. 이게 바로 신규등록이다. 신규등록이다. 그럼 뭐예요? 신규등록하면, 자, 이렇게 미등기, 미등록, 신규등록하게 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대장을 처음 만들 때 누가 조사한다? 소관청이 뭐예요? 소관청이 조사등록한다. 소관청. 이 소관청이 조사등록해. 그럼, 자, 미등기에요. 등기부가 없어요. 근데 기등록이에요. 등기부는 없는데 최초로 대장을 만들었는데 처음부터 이름을 명백히 이름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주소 소유자 표시를 처음부터 잘못 쓴 거예요. 명백히 잘못됐다 이런 단어가 등장하면 이건 가족관계등록부예요.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갖고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몇 번에 19번에 다음 설명점은 뭐예요? 틀린 것 하게 되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뭐예요? 등기부 갖고 한다 그 얘기죠? 근데 2번은 미등기 토지가 나오고, 미등기 토지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소유자 성명에 대해서 그 밑에 줄에, 거기 동그라미, 명백히 잘못 동그라미 치면,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를 명백히 잘못했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갖고 한다, 아니죠? 물론 이거는 소유자한테 통지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3번. 토지 이용의 경우에 소관청의 직권으로 토지동 조사 측량에서 공부에 등록을 정리할 때는 소관청은 뭐예요? 당의 소유자한테 뭐 한다는 얘기고 직권으로 토지 표시를 항상 토지 표시만 통지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이 잘못된 것 같다. 19번은 몇 번이 답이다? 4번이다. 왜? 자, 19번에 4번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등록 나오죠? 등록하면 며칠이니까. 7일이니까. 네, 그게 잘못된 것 같다.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시군구 공고죠?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공고 나왔으니까 맞는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20번은 뭐예요? 지적식량 기준점 표시 설치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는데 뭐 이거 시험 문제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23회까지가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한번 이해만 하자. 1번은 절대 뭐예요? 그건 1회 이상이에요. 연 1회 이상이에요. 10회는 너무 많아. 1회 이상. 연 1회 이상 기준점 표시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측량기준점의 표시를 계속 존재할 필요가 없을 때는 폐기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측량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급을 교부하는 자는 상각점 및 보조점 얘기죠. 요게 이제 개정된 게 있는데 그것만 이해해 주자. 개정된 거. 개정된 거 이해해 준다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기초 측량을 하게 되면 이 기초 측량에서 자 뭐예요? 기준점을 측량하는데
이 기준점은 뭐예요? 세 가지로 분류한다. 지적 삼각측량에 한 지적 삼각점. 지적 뭐가 있고 삼각점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지적 삼각 보조측량에서 지적 삼각 보조점이 있고. 자, 이 어디에는 도시지역은 뭐예요? 지적 도근점이 있어요. 지적 도근점. 자, 우리가 이제 기준점은 종류가 세 가지고 이 세 가지 기준점이 전국에 뭐예요? 수십만 개가 설치돼 있다. 수십만 개가. 자, 그러면 일단 뭐예요? 자, 이것을 이 표지를 이 땅에 이런 땅에다가 뭐예요? 이런 표지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예, 시도지사하고 소관청이 운영하는데 에? 표지. 근데 이게 어디에 있고 위치가 어디고 좌표가 어떻게 되고 있죠? 측량에 뭐예요? 측량에 대한 그 값 있죠? 값. 그런 걸 등록해 놓은 거. 이런 성과 있어, 성과.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자료예요, 자료. 예,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 측량 자료다, 자료. 자, 이 측량 성과를 자료를 이 삼각점은 뭐예요?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관리해. 시도지사가 보관하고. 이 보조점과 도근점은 누가? 소관청이 뭐예요? 관리한다는 점. 근데, 자, 우리 일반인들은 필요 없는데, 누구는, 당연히 뭐예요? 지적측량 수행자들은 측량 의뢰를 받으면, 이 위치가 어딘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이 성과를 뭐예요? 예, 교부 열람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교부하고 열람이 필요해요. 등본을 떼봐야 된다. 그럼 이 삼각점은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이게 개정된 거예요. 시도지사한테만 가지 말고 또는 뭐예요? 또는 누구한테? 이 소관청한테 가서 떼어라는 얘기예요. 자, 시도지사가 바쁘니까. 자, 이건 당연히 뭐예요? 소관청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 개정된 게 이것만 개정됐으니까 여기 누가 들어왔다고? 소관청이 들어온 거예요. 소관청. 요거라도 꼭 봐달라는 요거라도. 예, 소관청이 들어왔다는 거면 요거라도 봐달라. 요거라도. 그래서 거기 자. 1번은 연 1회 이상이고, 2번은 뭐예요? 측량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이 삼각점만 시도지사나 소관청. 이 보조점과 도근점은 소관청이고. 그래서 3번은 시도지사가 뭐예요? 바빠 죽겠는데 표지를 관리하지 않아요. 소관청이 관리하는 기준점 표지를 망실하거나 훼손됐을 때는 이 소관청은 이를 재설치하거나 보수할지 있고. 그러니까, 삼각점과 뭐예요? 보조점 성과가 아니라 삼각점의 성과는, 4번의 삼각점의 성과는, 자, 이렇게 삼각점의 성과는 누가 관리한다고?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점하고 도원점은 소관청이 관리하고. 그러니까 소관청이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성과를 뭐예요? 관리하는 누구한테 통보해요, 이거? 시도지사 통보하죠? 그게 맞는 얘기다. 그래서 20번은 몇 번이? 5번이 답이다. 그래서 20번은 5번이 답이다. 20번은 그래서 5번이 답이다. 자, 21번은, 자, 그거 별표 두시고, 작년도 9급 시험 문제. 별표 두시고,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을 때는, 건물의 뭐예요? 분할과 합병하면 표제 부가 바뀌어요. 왜? 아, 건물을 분할하면 두 개가 나눠지죠? 옛날에 있는, 그러니까 이 표제 부에, 1번, 주건물 표시가 돼 있고, 부속건물 표시가 돼서 이거 두 개를 나눠버리면,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2번 이제 주건물만 남았으니까 표시한 이게 부동산 표시 변경이. 그 새로운 건물은 뭐예요? 등기부 다시 만들죠. 그러니까 분할하게 되면 등기부가 부동산이 두 개가 되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뭐예요?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이런 단어가 나오면 다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1개월의 의무가 있는데 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구분 건물의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했을 때 소유권의 명의자는 그 1동에 속하는 뭐예요? 자,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 소유자의 명의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고, 대위나면 좀 있다야, 대위나면 있다. 그 다음에, 그 3번에 뭐예요? 3번에, 건물 멸실도 1개월의 의무가 있죠? 그것도 대위 있다고. 4번이 답이다. 21번에 4번이 답이다. 절대 과태료 없다는 게 작년에, 자, 작년에도 나왔고, 올해도 뭐예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절대 뭐가 없다?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왜?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서 그 촉탁을 해요. 촉탁. 과태료 없다. 50만원 이에 무조건 과태료 없다. 그다음 5번에 행정구역 그 명칭이 바뀌었을 때는 당연히 바뀐 걸로 보겠다.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바뀐 걸로 보니까 촉탁할 것도 없고 알아서 한다. 알아서. 등기소에서 누가? 등기관이 알아서 하고 소관청은 직권을 알아서 한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별표해보자. 22번 별표해보자. 올해 능력시험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뭐 아까도 이제 요쪽에서 배웠지만 개판소인은 자 개판치는 계약에 의한 개판소인을 뭘 받는다는 게 거민받을 거민 그죠? 그래서 계약에 의한 판결에 의한 이전기는 거민받는 게 원칙이에요.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제 뭐냐면 또 무허가 건물 있죠?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뭘 맞았으면 이 계약을 맺었으면 이전기 한다는 얘기죠? 그 여기서 많은 말이 생각됐어요. 그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뭘 받고 파는 사람은 사용 승인을 받고 보존 등기를 마치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전 등기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에 한 이전 등기 나오면 무허가 건물 나온다 하더라도 이건 거민을 꼭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미등기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미등기 아파트에 대해서 뭐예요? 분양 계약을 맺었으면 반드시 이걸 뭐가 필요해요? 거민 꼭 필요해요. 그러면 자 요래 이제 법원직 쪽에서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그거예요. 예컨대 양도담보가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양도담보? 그렇지 알잖아. 그러면 네가 돈을 안 갚으면 이전등기를 했는데 양도담보를 했으니까 그 부동산 내가 뭐해? 먹겠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것도 양도담보도 계약이야. 이것도 계약이니까 모았으면 이전등기 했으면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거민받는. 그 부부가 이혼하는데 그 진짜 재산 분할을 하잖아. 그것도 계약이야. 재산 분할 협의를 하니까 다 거민받아야 돼. 그래서 거기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랬을 때 어디에 자 1번 사인증여였죠. 사인증여 당연히 공동이고 사인증여는 사인증여에서 이전등기 하는 거니까 항상 증자 들어간 이전등기 항상 뭐라고 공동이에요. 공동. 그 사람 죽었으면 그 사람 뭐예요? 자식이 공동해줘야 돼.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이래 경우 증여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의무자가 상속 이름을 증명한 서면 첨부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신탁등기는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 하지 하나씩 그죠? 그러면 신탁등기는 거민받아 안받아? 거민받아. 왜? 신탁계약이니까. 왜냐면 내 부동산을 뭐예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줄 건가? 그 신탁계약을 맺는 거니까 그것도 거민받아. 자 4번이 답이다. 왜? 그 양도담보 계약이라 나오잖아. 계약에 의한 뭐 이전등기 하잖아? 양도담보 계약 이전등기 뭘 받아야 돼요? 네, 거민받아야 돼요. 올해 이제 그 능력시험에 답으로 등장했으니까 한 번은 받으셨죠. 22번에 몇 번이 22번은 4번이 답이다. 양도담보도 계약이니까 계약에 한 등기할 때는 거민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자 거기 재산분할 협의를 하잖아. 이혼에 따르는데 판결받았어. 판결받았으면 판결서에다 계약 맺고 판결받으면 뭐예요? 개판소위 뭘 받아야 된다고. 계약을 맺었는데 판결받았잖아. 그럼 당연히 뭘 받아야지? 거민받아야지. 계약이. 그래서 거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판결에 의해서 분할 대상 부동산의 농지일 때 판결받았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거민받아야 된다. 거민받았으니까 판결받았으니까 거기 농지취득 왜 농사권이니까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할 필요 없다. 맞는 얘기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거기 22번은 별표하고 23번은 임차권에 관한 얘기인데 옳은 거 그랬는데 일단 1번이 답인데 자 23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인데 자 왜 그러냐면 야 67년 전에 자 이 임차권은 존속기간이 20년이었는데 자 이걸 불합치 판결을 받아왔고 지상권 모양으로 최장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불확정기간으로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2번이 왜 틀렸냐면 절대 뭐예요? 구분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없어. 절대 우리나라는 뭐가 없다? 구분임차권이라고 하는 건 없다. 구분임차권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이 구분자 들어가는 게, 이 구분자 들어가는 게 몇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뭐예요? 구분 지상권. 구분 건물. 그 두 개뿐이 없어. 절대 이런 거 없어. 꼭 들어본 거 같잖아. 이런 거 없어. 절대 없어. 올해 능력시험 답이야. 올해 능력시험 답이니까. 절대 없어. 능력시험은 법원직 검정시험이야. 검정시험. 작년에 그 하급직, 5급 이하 하급직 뭐예요. 검정, 승리시험 같은 거. 검정시험이니까. 그 시험에 성적이 좋아야지만 진급하고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임차권의 등기명령을 원인한 임차권 등기가 맞춰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하냐면, 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존속기간이 끝나고 하는 거야. 끝나고 신청하는 거니까 끝났으니까 그 권리가 실효가 됐으니까 그걸 기초로 이전등기 할 수는 없어요. 있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4번에 임차 보증금이 없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이게 국어 같은 문제지. 국어 같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 보증금 없는 임차 뭐라고 보증금 없는 임차 보증금 없는 자 임차권 주택 임차권 뭐예요? 설정 등기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잘못해. 이 임차 보증금은 이건 임의적 사항이에요. 임의적 사항.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차임 없는 임차권 주택 임차권이죠. 이게 차임 없는 임차권 뭐 임차권 설정 등기를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없다. 그죠? 그러면 차임은 필요적 사항이니까 이 차임을 안 쓰고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차임 없는 임차권 등기 할 수 없다. 이건 맞는 얘기야. 이건 임의적 사항이야. 안 써도 돼 등기하는데 이상이 없어. 근데 이 문장을 딱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냐면 돈도 안 내고 등기할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났지. 이거는 임의적 사항이니까 안 써도 임차권 등기는 뭐예요? 없다가 아니라 있다. 아니게. 어? 임의적 사항이니까. 써놓으세요. 여기다. 임의적 사항이다. 임의적 사항.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주택에 대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뭐예요?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직권으로 뭐예요? 보존등기 할 수 없으므로 촉탁을 각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당연히 뭐예요? 자, 직권 보존등기 특례, 가합류, 가처분, 경매, 주택 임차권에 등기 명령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직권 보존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1번이 답니다. 자, 24번은 뭐예요? 인천인데, 그 오타다. 2014년 능력, 그건 작업하면서 내가 안 지웠네. 능력시험에 나왔던 얘기인데. 자, 1번에,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처분 시 주장되거나 제수되지 아니한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증거로서 할 수는 없다. 맞는 얘기다. 당연하지. 그 다음에, 관할지방법은 인천에 대해서 결정 전에 등기관한테 가등기를 명하거나 그 뭐예요? 구조상 공용 부분 등기된 거. 어? 이 일단 부기등기를 한다 그랬죠? 부기등기. 부기등기 한다 그랬어. 자, 그다음에 거기 3번에 등기 신청인이 권리자 의무자에 한해서 인청할 수 있고 이해 관계에 참전할 수 없다. 그게 답이죠? 그래요. 자, 24번에 몇 번이 3번이 답이다. 24번에 3번이 답인 이유가 뭐냐면 답이 뭐냐면 자, 아까 그랬죠? 뭘 만약에 각하당했으면 각하당했으면 이해관계는 없지. 왜? 등기부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이제 뭐예요? 아까 구조상 공용 부분 같은 이렇게 자 구분 건물 있을 때 이 복도하고 계단 같은 거 이 구조상 뭐예요? 구조상 뭐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 대상이 아닌데 이걸 등기를 해줬다는 게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 등기가 돼 있으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만약에 이름이 복도와 계단 못 다니게 하면 뭐예요? 불편하지. 이해관계인이지. 그러니까 등기를 각한 거는 각하당한 당사자만 하면 되는데 등기가 실행된 거는 누가 생긴다 이거 이해관계인이 생긴다는 이유. 그래서 이해관계인도 인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인청 기간은 제한이 없고 인청에는 뭐예요? 집행용지 등기사무가 정지되지 않다 그랬죠? 등기사무가. 그 다음에 5번 등기인청이 수리해서 완료될 때는 자 1호하고 2호만 절대 무효니까 이거 왜 말소하지 않냐고 뭐예요? 인청 가능하다죠. 근데 등기가 뭐가 된 것은 등기가 자 이렇게 등기가 실행된 것은 자 29조 사건이 자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한 이것만 절대 무효예요. 이것만 절대 무효니까 왜 이런 거 왜 등기해 줬냐고 이거 절대 무효. 왜 뭐예요? 왜 등기를 해 줬냐고 등기관이 뭐하지? 이 왜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냐고 이것만 이의신청한다. 이의신청. 이의신청이에요. 그래서 두 개만 그렇다, 두 개. 나머지 몇 호부터? 3호부터? 나머지 3호부터 몇 호까지는? 11호까지는 뭐예요? 11호까지는? 자,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부합되면 뭐예요? 유효한 거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면, 뭐, 자, 그,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어가 나오면, 뭐, 동의 없이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첨부하지 않냐고 서류를 뭐 하지 않냐고 첨부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아니하고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게 되면 실체관계가 부합되면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거는
이인천감이 아니다. 아니게. 그래서 여기 그 3번이 24번 3번이고 26번 25번은 부동산 등기법상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자 여기는 지금 당연히 뭐예요 단독과 공동 얘기니까 자 그거는 여기는 뭐예요 자 조그맣게 별표합니다 25번 조그맣게 별표해 주시고 왜냐면 거기 1번에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그랬죠 위탁자가 단독한다든가 명의자가 단독한다 무조건 틀려요 하여튼 신탁 등기 나오면 단독은 단독인데 항상 그 앞에 뭐가 와야 돼요 수탁자가 단독이다 그 위에서 수탁자가 단독한다 명의자가 단독한다 오 X 무조건 X 위탁자가 단독한다 X 항상 뭐예요 수탁자가 단독하지 명의자가 등기명인이 단독이라든가 수탁자가 단독한다 틀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명의자가 단독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에 뭐예요 등기관에 자 거기 부동산 등기 자 이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소유권의 명의자가 뭐예요 단독하고 그 다음에 등기관의 차고 유류가 해서 자 그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는 직권 변경 등기는 이해관계인 3자가 있으면 승낙서 없으면 지체없이 할 수 있다 맞고 4번이 답인데 25번은 몇 번이 4번이 답이에요 자 그래서 25번을 4번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때는 그 전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중 누구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돼요 2인 이상이라면 모두한테 한 사람한테만 직권 변경이든 직권 경정이든 한 사람한테만 알려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토지가 멸실 됐을 때는 그 소유권자는 뭐예요 등기명이 사실 있을 때 그 토지 소유권이 명인이 그 사실이 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 토지가 멸실 됐을 때 몇 개월 이내에 1개월 이내에 멸실된 게 된다 이것도 뭐예요 의무는 주어지는데 뭐가 없다고 과태료는 있다 없다 과태료는 없다 이렇게 봐두자 뭐가 없다고 과태료는 없다 왜 자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멸실 등기는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과태료 없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다들...